아 좋아요. 이게 나오는데 포지셔닝이 너무 좋으니까 람머스가 기다 참다 참다 못하고 굴러 나온 거예요. 하지만 구르는 돌은 박힌 돌을 네? 구르는 돌이 미끼가 끼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 그런 말도 있죠. 네. 구르는 돌이 미끼가 끼지 않는다. 미끼도 안 끼고 미끼요? 네. 자와 아, 네. 한 번 더 미니언 잘 먹 공성 미니언 잘 먹었고요. 네. 4초 뒤에 3, 2 3, 2 맞아주고 끝났네. 이야 잡았어. 와 잡았어 잡았어. 아, 못 잡. 아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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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담할까? 아 그러니까 못 잡긴 했는데 못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지배 아, 훨씬 손해요. 그럼요. 괜찮아요. 지배하면 또 아이템 나오고 상대 전멸도 됐으니까. 아 말아도 돼요. 밀어고 집 가면 돼요. 타월 밀어도 되고요. 서로 못 가면 람머스 불러. 람머스 람머스가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람머스를 계속으로 미드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머스 갱을 당한 적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람머스가 동선이 그냥 꼬였고 반대로 말하면 랭가가 좀 클 수 있는 랭가는 보면은 계속 탑 쪽에서 봐주는 척하면서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게 봐주는 거라고 보기엔 너무 오래 있어요. 네. 같이 크는 거죠. 네. 람머스가 그리고 어쨌거나 미드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면 뭐 갱을 실패하고 동선 낭비도 있지만 람머스 같은 정글이 보였다는 건 라이너드 입장에서 굉장히 안심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특히 바텀이나 탑 같은 경우 네. 탑에 어차피 랭가가 있었고 바텀이 특히 자 또 먼저 밀고 집 가면 이 CS 손에 보진 않아요. 네, 보진 않아요. 보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 성배 아직 성배 완성품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와 대캠 나왔어요. 물약 하나 와다 하나 딱딱딱 물약 하나 더 딱 완벽하죠? 와 이거 뭐 자로 잰 느낌인데요? 네 이 킬 CS 99개 좋아요. 바텀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킬이 없어요. 바텀이 킬 당한 적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거. 다 보이는데 그냥 있어요 람머스가. 근데 저거 서포시 얘기도 안 해줘요. 어 CS도 좋아요 맞죠? 네. 안 뒤지고 있어요. 이 골드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기 보면. 네. 와드가 됐는데 람머스 땅굴 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그레이브즈도 지금 CS 안 밀리고 있다. 자 바텀에 람머스 있다는 거 보였기 때문에 다른 라인이 편하게 어 갑니까? 진짜 이거 로밍 가서 궁 다 꼽으면 그냥 전멸이 상대. 와드 꺾고 어? 역으로 스택 쌓으면서 자 스택 지금 몇 스택인가요? 3스택인가요? 어 그렇죠. 람머스가 지금 사실 있죠? 어? 무리 안 하고 무리 안 합니다. 전멸 뺐죠? 네 람머스 집 가야 돼요. 아, 전멸 뺐어요. 전멸 뺐어요. 람머스 집 가야 돼요. 이거 바텀이 좀만 빨리 맞았더라면 잡을 수 있던 건 좀 아쉽긴 하고 아니면 크레센도라도 바로 써줬으면 잡는 건데 근데 바텀이 먼저 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람머스랑 같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럭스가 인간 용 쪽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기 좀 민망하죠? 네. 스턴 들고 있기 때문에 티버를 저런 식으로 시야 활용으로 그렇죠? 없어졌어요. 아 불쌍해 대자로. 하지만 조금씩 또 나와요. 아 그래요? 결전 잡는, 결전 잡는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결전 잡는 거예요. 내 고민형 티버 못 봤어? 11레벨 나봐도 좋은 거죠. 아 좋아요 맞죠? 어! 아니 소나 계속 킬을 먹는데요? 어 람머스가 저건 못 잡아요. 게다가 람머스가 왔는데 오히려 죽은 거는 아... 완전 손해죠. 아까부터 람머스가 가는 쪽이 죽어요. 네 람머스 초반에 너무 그 이득 봤다고 약간 무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요. 역전 이거 역전인데 분위기는? 어 좋은데요 정말? 그러니까 단순하게 2킬 0대시 아니에요 지금 미드에서 한 게. 미드가 완벽히 밀리고 있어서 네. 럭스가 뭐 할 게 없어요. 주도권이 없어요. 야 아까 근데 킬 따지는데 뭐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왜 안 해? 어? 왜 안 해? 보면은 이번에 킬 따면 3개 집중하게 해준다네요. 집중해도 할 거다 해야지. 약속은 약속 프라미스지. 집중하게 우리가 해줬는데 어, 이런 거 되게 잘한다. 그럼 킵 더 프라미스. 내 고민형 키워 못 봤어? 스턴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자크 왔어요. 네. 우와! 야! 예! 보여줘. 타는 냄새나. 이거 맞았어.
포탑을 파괴했어. 예. Yeah. 야, 안 해도 되겠다. 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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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람머스의 스시 걸고 바로 궁 꽂고. 그렇죠. 자크가. 와, 이거 자크가 흐럴루 흐랄따 막 이러죠. 진짜 잘하셨어요. 네. 치했습니다. 진짜 잘하셨고. 그러면서 반도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랭가가 잡았어요. 럭스. 아, 랭가 잘하는데요? 랭가 좋아. 아니, 우리가 랭가 하는 게 없네, 뭐 할 게 없네 그랬지만 한 게 없을 수밖에 없어. 말렸는데 지금 이런 플레이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 초반에 버프하러 뺏겼는데 3렙도 그렇죠? 못 짓고 돌아다니는데. 좋아요. 탑이 엄청 밀리긴 했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 자크가 지금 2차만 막으면 돼요. 지금 애니가 쓸데없이 지금 하나 더 샀어요. 아, 이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상대가 음전사방파를 둘러야 돼요. 이거 딜러 다 원콤이에요. 그냥 다 원콤. 뭐 대파 아니라 당연히 좋냐죠 이번 판도. 다 당연. 네. 리븐이 있기 때문에 또. 근데 리븐이 크면 또 무서울 텐데. 아, 무섭긴 하죠. 두냐 나오기 전에는. 이제 블루 줘야죠. 아, 이제 줘야지. 칼렙인데 다 껐지. 어, 마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그리고 큰 지팡이가 들어간 류의 템들이 기본적으로 주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와. 시원하다 진짜. 아. 제가 이번에 다른 해보고 느꼈다니까요. 이게 막 진짜 라인 클리어 좋은 챔프들 하면 시원해요 속이. 그럼요. 제드 이런 거 해줘야 돼. 네. 자, 바텀. 제가 보니 이게 4인갱. 바텀 쪽에 누가 갔거든요 아까. 조금 연기를 잘하면 바치 당한 척해. 리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기죠. 그냥 이기죠. 없음 말. 네, 없음 말. 아닌 말고요. 원래. 아니 그럼 네. 욕 먹으면 되지. 왜냐면 람마사 탑이니까. 바텀 밀고 욕 먹으면 돼요. 바텀 찍었는데요. 지금 북경이 찍은 것 같은데. 네, 바텀 밀고 욕 먹으면 돼요. 굉장히 좋은 구도예요. 아니면 전면? 자, 원콤이에요. 끝났네. 아! 이야! 북경 김치! 클라스 나온다! 나오죠. 욕 먹지! 럭스가 어물쩡. 어떻게 욕 먹나 안 먹나 보려고. 그러니까. 용 가져가면 암몬스 탑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와, 4킬 0대 0어시 미드타워 부시기 직전! 여기 왔어. 와! 딜바! 와, 이거 그래도 먹긴 했습니다만. 와, 걸리면 죽어. 20분이 안 됐는데 템이 무지막지하게 나와서. 중한 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뭐 인베트 킬 나오고 뭐 이런저런 했어. 정글 말리고 했어도 팀원들이 안 싸우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 분위기 좋아요. 네. 하기에요. 크크크 거리면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게 쌌으면 막 그때부터 아 거기 왜 가가지고 욕 나오고 그 부위 멍청한 뭐 그러니까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 게임은. 아, 도발 걸기 전에. 야, 이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전멸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죽어야 돼. 이거 한번 죽어야 돼. 아, 죽을 때 됐어. 아, 그럼 죽기 먹어야지. 해먹어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라도 그냥 자선 사업을 하던 거 해야지. 그 관우에 들고 갈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냥. 자, 물약하고 아들 물약 내기까지. 이게 제가 LOL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반에 인베 때 많이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팀이 많이 거치면 와, 타 안 깼으니까 그다 이겨요. 그래서 또 아무도 안 맞았어요. 자, 그래도 딜 좋았죠 이번에? 그레이브도 딜 좋았어요? 리븐도 안 돼요. 탱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브즈가 궁 제대로 맞추면서 저 뒤쪽에 있는 딜러 라인이 붙질 못했습니다. 네. 리븐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하던 얘기 맞아 하면 아 맞아 맞아 LOL이란 게임은 두 가지 악재가 겹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만약에 인베트 킬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순간 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 약재가 겹치면. 와, 뚜루뚜 빨아빨아. 이게 뭐예요? 근데 뚜루뚜 빨아빨아. 저렇게 하잖아요. 자크가 궁 쓸 때 저는 네. 똑바로 떠라 이거. 아, 그래요? 그걸 뚜루뚜 빨아빨아. 아, 그래요? 네. 아, 그 멘트가 있었어요? 네. 아, 난 그 뭔가 있네. 난 누가 뭐 그걸 UCC로 찍은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아까 두 가지 약재 얘기를 했냐면 그 채팅창에서 싸우고 들어와서 인베 때 킬 좀 무조건 싸운다거든요. 무조건 나. 네. 두 번의 악재가 겹치면 싸움이 나는데 이 팀은 인베 때 킬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운단 말이에요. 람머스 깜짝 놀랐어. 지금 람머스 제가 알기로 정령 영상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뭔 딜이. 람머스 템 한번 볼까요? 어, 딜이 무슨 어딨어 람머스. 아, 정령에서 안 나왔네요. 저마석까지 아직. 저마석. 예. 네. 아직까지 근데 저마석밖에 없었는데도 람머스 탱키하네요. 그래도 람머스. 예. 네. 아, 두 눈 똑바로 떠라. 네,
두눈 똑바로 떠라. 와. 두눈 똑바로 떠라. 이게 어떻게? 뚜루뚜 두눈 똑바로 떠라 뭐 이렇게. 두눈 똑바로 떠라 이래요? 그게 뚜루뚜 빠라빠라로 들려요. 두눈 똑바로 떠라 이러는데. 아, 두눈 똑바로 떠다. 내리는 거. 뚜루뚜 빠라빠라. 어울려 어울려. 야, 쏘다 진짜 이거 봐. 이거를, 야, 창수 큰일 났다. 이거를 정치를. 아, 진짜 저런 말 들으는 애 아니잖아, 솔직히. 아, 내가 그 부부가 나야래. 아, 쏘다 웃는 거 봐. 진짜. 진놈이라고 하면서 웃겠지. 역전당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그 부가 앞빨리 뽑기 해가지고. 그 부가 난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앞빨리 뽑기 해가지고. 그 부가 던지는 거지. 리브니스턴 걸어갖고 직사하고. 애니가 근데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근데 애니는 하드캐리 하는 거. 그 부는 매장당하고. 어? 근데 오 좋았다. 아 지쳐서 당했습니다. 도발이 상실이야. 네네. 그래서 람버스가 픽창에 있으면은 점화 대신에 그렇죠 클린진을 들기도 하죠. 그렇게 내가 은도자 망토를 먼저 받는 경우도 네. 있고 이제 와드를 뭐 많이 박는 경우도 있죠. 뭐 지금은 이제 미드나 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부가 나고 내가 네. 그부야.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네. 지도 죽어야죠 지금. 그렇죠. 그부가 나고 내가 자 전형적인 자판기 여기 하나씩 나오죠. 하나씩 하나씩. 네. 크레센도 없나요? 이 없네요. 크레센도 나섰죠. 네, 두발 걸리고. 아, 자, 근데 여기 참조. 아이고. 아이고. 안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여기까지. 자 끝까지는 딱 참았어요. 자 전형적으로 던지는 게임. 네. 근데 무엇인가? 저게 뭐 미드만 파도 좋게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람버스가 굴러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와드 싸움이에요 이거는. 자크를 저 뚫으긴 했으면 내가 보기엔 이건 싸움 났어요. 아 났어요 났어요. 싸움 났어요. 저희 팀원이 한 명이 아마 진짜 그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기 애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서 최진아 조용하죠? 네, 되게 조용하죠. 본인들 다 느꼈어요.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던지면 아니야 이미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미 느꼈지. 이미 포탑방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부 실력이 약간 뽀록났어. 결국에 원딜이 라인전에서 CS 먹는 게 아니라 한타 때의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위협을 느낀 뭐냐면 잘 큰 애니가 두 번 잘렸단 말이에요. 던진 건 아니에요. 던진 건 아닌데 잘렸단 말이에요. 빨리 불러와서 도발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팀을 해봐서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버스 기사라고 했던 사람이 한두 번 잘리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팀원 해야 돼. 아 그러니까 2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런 느낌이야. 팀원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죠. 고요해졌죠. 네. 조금 겨냥했죠. 이럴 때 한타 이기면 또 크크크 거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타 누가 하나 잘리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네요. 아까 예전에 큰 지팡이 나온 이후로 돈도 안 올라가고 그대로 지팡이가 있네요. 더 큰 지팡이가 안 되고 외국은 일단 뭐 강의 갔는데 네, 아 외국 갔네요 외국. 지금 포탑 상황이 지고 있어요. 포탑을 오히려 게임 자체는 지금 밀었어요. 네, 게임 자체는 지금 불리한 건 아니에요. 할만한데 뭔가 우리 팀도 뭉쳐서 한타 해야죠. 끊어먹히는 게 아니라 끊어먹기 딱 좋아요. 도발 네. 있어서 아니 갑자기 있고. 기동력 민병대 굴러가지고 막 도발 걸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라인도 안 좋고 포탑이 탑과 바텀이 남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다가 트리가 슬슬 이제 레벨이 11렙, 13렙, 14렙, 15렙, 16렙 넘어가면 슬슬 완기를 해요 얘가. 그렇죠. 때가 되면 이럴 때 랭가가 그냥 차라리 백도 해줘야 돼. 나머지가 미드를 지키면서 네. 버티고 랭가 잡으러 갈 때 미드 밀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 시간 끌어줘야 돼요. 자자 와드 많이 꼽아야겠는데 찌르면 안 되거든요. 드래곤 타이밍 이때 한타 이기면 돼요. 이거 한타 이기면 돼. 전멸 있어요. 아 용 이미 먹혔고요. 아 그분 위치가 너무 앞이에요. 아 잡으면 되죠 이거 랭가. 자크가 이거 그냥 지금 랭가가 뒤에서 들어왔어요. 아 근데 딜러를 물어야 돼. 람버스를 물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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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그레이브즈 이겼어요 이거. 아 잘 이겼어. 애니가 맞았고 맞았으면. 아니 근데 애니 그걸 잘 쓰는데 자이라도 그걸 잘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레센도랑 그분들이 좋았어. 그러니까 애니가 딜 넣고 죽은 게 중요해요. 아 그럼요. 아, 죽으면 어때요? 막 오버하면 어때? 그럼 턴을 다 걸었는데. 그럼 잘했어요. 근데 상대도 자이라가 잘했어요. 근데 그분가 잘했어요. 그분가 진짜 잘했어요. 그분가 잘했어요. 네. 애니가 다 했지 이니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성 자기 할 걸 하고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파에서 봤지만 포킹 구도로 가면은 답이 없어요. 아 좋은 얘기 했어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빵 맞아들여야 된다. 거리가 왔을 때 아이템 더 구입하지 않고 일시불로 살려.
뭘로? 추적자의 팔목 보호.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를 일시불로 사기 위해서. 굳이 그냥 증폐고 사나. 아니, 봐요. 나도 그쳤는데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나 먹으면 나, 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솔직히 뭐 3개월 할부 이런 거 5만 6천 원짜리 3개월 할부 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8개월 하면 돼. 아, 나온대. 이제 나온대. 어차피 할 거 없었으니까. 나오죠. 바로 나오죠. 아우, 일시불로. 하나, 둘, 셋. 존야가 지금 필요해요. 아, 지금 방금 필요해. 화려한 유닛이 정말 잘했잖아요. 거기서 존야 있었으면 누르면 진짜 그냥 멘붕아 멘붕. 딱 타이틀에 멍 때리거든. 네. 뭐지? 순간 아, 0.5초 움찔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다이아하고 골드 간에 이게 그 팀네임이라고 하나요? 음성 대화를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존야의 억을 끌리면 팀원들이 와해가 돼요. 아, 답도 없죠. 네. 특히 이런 솔랭 같은 경우에서 그냥 타겟이 완전 다 분산되는 거거든요. 상 사운드 지금 보니까 뭐 총 나가는 거 보니까 피바에 뭐 꽤 나온 것 같아요. 템은 잘 나왔죠? 예. 어. 무한행가고 유령 무기까지 완전 갈 수 있을 때는 사실 스태틱보다 유령 무기가 낫고 피바보다는 무한행가 낫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차피 흠낫도 있고 지금 보니까 체육상인 가면은 와 템 이거 들 좀 나오겠네요. 와. 그래도 아까처럼 뭐 잘리는 드림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조용해지거든요. 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 그게 반복되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싸움 나죠. 싸움 나면 정요. 그건 방금 한타에서 우리가 이득 봤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시작해. 다시 말이 또 말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자, 리븐 탑에서 내려오고 있고 자크가 아직 곳에 있어요. 지금 싸움하면 안 돼요. 5대4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크가 있어야 돼요. 5대4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싸우면. 그부 위치 너무 위험해요. 아, 저 혼자 막 저한테 가면 안 되는데 진짜. 서로 하는 거야 서로. 아, 뭐하냐 진짜. 그러니까 물론 서로 알긴 한데 너무 위험해. 캐센더 미야! 캐센더! 이것도 북경 김치가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캐센더와 북경 김치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소나도 잘했고 북김도 잘했어요. 아, 소나가 잘했지. 리븐도 어글 끌렸어요. 리븐 애니 어글 끌렸어요. 이렇게 끌리면 안 된다고. 이쁘다고 다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끝났어요! 이겼어요. 아니 사실 끝날 게임은 아니거든요. 아마 싸웠어요. 상대가 싸웠어요. 네. 뭐하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부도 네. 죽으러 들어간 거지만 정화로 그 역수 속방법 푼 것 때문에 어그로 끌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는 걸 크레센도로 넣고 애니가 호응해 준 거. 네. 이야. 절대 저런 플레이를 하면 안 돼. 원딜을 근데 승급 성공인가요? 성공인가요? 승급했죠 지금. 한 번인가요? 한 두 단계 올라간 거 아니야? 골드 2예요. 아 그럼 골드 2가 된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야 골드 나 게임에서 승급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골드에 있을 실력은 아니에요. 내가 네. 보기에는 플래티넘까지는 가야 돼. 왔어요? 아 송창수 와서 또 한마디 하려고 왔는데 짜증난다 짜증나. 아 뭘 또 들어왔대. 아 버스 기사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 저거 버스 기사 안경 쓰고 버스 태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삼각김밥 아 두 개 세 개 세 개 딜딜 딜? 콜라까지. 애들 멘탈 케어해주는 거 봤어? 나가. 아 나가 방송 중에 뭐. 아 깨같은. 네. 네. 그분 잘했어요? 아 잘. 아니 퍼블 준 거 치고 라인전 굉장히 잘했어요. 아, 잘했어. 네. 퍼블만 준 거 빼고는 다 잘했어요. 아까 딜도 굉장히 잘 넣었고 아까 뭐 트리플킬 할 때도 굉장히 잘 넣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화로 상대 낚시한 것도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라인전 다 필요 없고 한타 때 어떤 포지션으로 딜을 넣냐가 중요한 원딜인데. 그렇죠. 애니와 캐릭터가 애니는 이니시에이팅에 걸고. 조냐로 어글 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걸 해줬고 북경기치가 네. 송두사원은 뒤에서 뒤늦게 합류하면서 딜을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팀원들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주면서 게임이 승리로 끝나버렸네요. 자 오늘 소감 한마디. 굉장히 힘든 네. 특히나 마지막 경기는 제가 끝날 때까지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팀원 덕분에 그래도 뭐 승급하게 돼서 낮게임에서 승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듀오로 굉장히 영광. 동수 형이랑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당군 형이랑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못 들어. 이거 이 얘긴 잘 몰라서. 자기가 버스 태워준다고. 사태질이야 우리 방송 중에. 아니 내가 듀오로 두 번 해봤어요. 네. 두 판인가 했죠. 네. 다 졌죠. 그래서 칼같이 탈락하고 다시 승급한 게 이거거든요. 아. 그때 승급전 때 승급전인데 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승급전인데 왜 나랑 해? 너가 믿음직 싫어했거든. 왜냐하면 너도 약간 아, 그래요? 은장치곤 잘한단 말이야. 웃긴 게 자기 승급전인데 나를 같이 듀오를 하지? 그때 형 자크가
아 좋았어. 아 그럼 탱키하게 잘했어요. 아유. 네. 야 아무도 작가 안 할 때 내가 좀 꿀빨라고 작가 한 거야. 아 좋아요. 내가 못한 건 아니었잖아. 아 맞습니다. 너 정치할 거야? 아니.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네. 아, 자 북경김치와 함께 해봤고요. 자 오늘 관전 모드가 안 돼가지고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모셨지만 오늘 또 승급전도 성공하고 일석이조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후원해주신 모두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북경김치에게 N이란 딸이죠. 아 여, A인이 아니라 딸. 그럼요. 이건 좀 이제까지 장인들 좀 달. 이거는 이제까지 장인들이 좀 달라요. 연애가 아니라 양육. 이제까지 같은. 장인들은 여자 캐릭터를 자기의 애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아무무는 반대일세. 자꾸 아무무랑 엮으려 그러더라고요. 애니를요? 예. 네. 애니가 아무무랑 엮어요? 그 애니도 스킨 보면은 퀸카 애니 있고 킹카가 될 뻔한 아무무 있고 자꾸 아무무가 치근덕 된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딸 같이 네. 네. 양육하고 싶은 뭐 애인이 아니라. 그럼요. 아이 그럼. 사랑이죠, 애니. 조금 네. 애정. 아,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의 장인 북경 김치와 함께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장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관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저희 후원해주신 모주족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NLP 결승도. 많은 토요일. 죄송합니다. 토요일. 8월 24일 토요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펼쳐지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결승전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이에요. 안녕.